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입니다. 전 세계가 참가하고 또 최신 ICT 기술과 미래 디지털 사회를 확인할 수 있는 ITU 텔레콤 월드 행사를 한국에서 또 이곳 부산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훌린짜오 ITU 사무총장님 그리고 서병수 부산시장님 또 자리를 빛내주신 각국 장관님 그리고 국내외에서 참석하신 관계자 및 기업 여러분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ITU 텔레콤 월드는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 기술 발전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종합전시회로 최신 유망 기술과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행사입니다. 또한 스마트 ABC 등 다양하고 유익한 포럼을 통하여 글로벌 리더들의 통찰력과 또 아이디어를 접하고 미래의 ICT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역량 있는 스타트업, 중소 벤처 기업들이 ITU 텔레콤 월드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글로벌 비즈니스를 도모하는 장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의 주제가 스마트 디지털 변화와 글로벌 기회인 만큼 이번 전시회에서 5G, 또 인공지능 등 차세대 스마트 기술과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체험을 하고 준비된 다양한 비즈니스 미팅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변혁,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하여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는 데이터와 지식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또한 다양한 제품, 서비스의 융합으로 산업 간 경계가 사라져 세계 경제 전반의 구조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회이자 동시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신기술과 융합 서비스는 보다 편리한 생활과 또 새로운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하지만 기존 일자리를 대체할 거란 우려도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위협 요인은 사전에 방지하여 새로운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하여 협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앞으로 디지털 변혁의 동력인 IoT 사물 인터넷과 또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5세대 이동통신망 5G와 사물 인터넷 전용망 등 고도화된 ICT 인프라를 확충함과 동시에 디지털 사회의 필수 언어인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해 새로운 변화에 대응을 할 것입니다. 기업 또한 혁신적인 전략을 토대로 디지털 변혁을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고객에게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세계 인류 최고의 미래학자 중 한 사람인 토머스 프레이는 인류는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보다 앞으로 다가오는 20년간 더 많은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늘 변화 속에 있어 왔습니다. 올해 ITU 텔레콤 월드 행사가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나은 세상을 이끄는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 부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스마트 시티이자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도시입니다. 머무시는 동안 도시 곳곳에서 만나게 될 스마트한 ICT 서비스와 함께 아름다운 항구 도시 부산의 멋과 우리나라 고유의 한류 문화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